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지난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한 광명시를 방문해 우수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학생,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광명시는 민선 7기 박승원 시장이 취임한 후 정부보다 앞서 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며 박 시장은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, 학교 체육관 시민 개방 등 우수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.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 문제와 학생,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공영주차장, 어린이 체험관 등을 조성했습니다.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사업과 무상교육 추진에 앞장선 광명시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교육부도 사람 중심,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 즐겁게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교육 복지, 평생 교육 등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